지 안에 제스파 하나 무법자가 되어 고독한 하루를 그린다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건넬까요? 인생은 다 똑같이 사람은 다 다르게 바라지만 어차피 멀리서 보면 똑같이 난 널 처음 봤지만 자세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내가 보여 맘이 가잖아 맘이 다가가 또 걸음은 저만 칫솔 그림이 아름답더라도 그대로 냅둬 반대로 누군가 목적인 선을 가볍게 넘어서 힘들게 벗기고 나온 누가 그대로 넘어져 세상 밖에 다시 못 돌아가 세상을 바꾸겠다던 어린애가 무법자 되어 황무지 안에 제스파 하나 무법자가 되어 고독한 를 그린다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건넬까요? 좋네요 여긴 별로 사람이 좀 없네요 어쩌다 지나가도 길을 막지 않네요 먼저 나이도 묻지를 않고 나의 벽을 흔들지도 않네요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황무지 안에서 다 무지했어 재즈바를 운영하는 무법자가 돼 멀리 돌아온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삶 속에는 답이 없지 사람도 다 다르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한 건 아름답지 않은지 그가 왜 화를 부르지 도대체 왜 선은 없는지 아름다운 것들은 아름답게 냅둬 가까이 다가갔다가 저참하게 깎여 굳이 손이 닿지 않아도 마음이 다가가 또 걸음은 저만 재있어 그림이 아름답더라도 그대로 냅둬 굳이 대화를 하지 않아도 무지 안에 제스파 하나 법자가 되어 고독한 하루를 그린다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건넬까요 황무지 안에 제스파 하나 무법자가 되어 고독한 하루를 그린다면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을 건넬까요?